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9월 고2 학평 해설 뒷부분의 설명을 맡은 저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26번에서부터 28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에서 28은 문학이었죠. 여기 작품의 제목을 보면 강도 몽유록이라고 작품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요, 이 부분을 집중해야 돼요. 일단은 몽유록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몽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꿈이에요, 꿈. 이 몽유록이라는 이러한 작품은요, 바로 꿈속의 일을 소재로 하여 지은 작품을 바로 몽유록계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강도라는 것은요, 바로 강화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강도 몽유록, 강화도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꿈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 제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몽유록은 바로 꿈속의 일을 소재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은요. 현실에서 이 주인공이 뭐를 꾸냐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뭐로 돌아오는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환몽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단계다라고 해서 어떤 과정, 임몽의 과정, 그리고 꿈에서 다시 깨어서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강몽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시된 이 문제에서도 임몽과 강몽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강도 몽유록이라는 작품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병자 호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전쟁이 일어난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 당시에 어디가 강화도가 침략을 당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죽게 된 그때 당시 죽게 된 이런 여인의 영혼들 있죠. 이런 여인의 영혼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주인공이 꿈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등장을 하고요. 동시에 이 작품은 굉장히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식으로의 비판이냐면, 오죽 관리들이 못났으면 이렇게 병자호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 흔히 위정자라고 하죠. 이런 정치인들, 관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건 바로 이 소설이 전기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이한 이야기예요. 작품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청허대사라는 사람이 도술을 부리기도 하고요. 갖가지 신기한,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꼭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 보기 전에 A, B, 그 다음에 C로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A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화됐던 A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요. 어떠한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냐면 정멸사, 바로 절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청허라는 선사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허 선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A예요. 그는 천성이 어지럽고 그리고 마음 또한 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청허 선사의 성격을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직접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격이 이러이러하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운 사람을 만나면 입었던 옷도 벗어주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던 밥도 몽땅 주워버려서 추운 겨울에 봄바람,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밤의 태양, 즉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군이 나날로 쇠퇴하였고 호적, 여기서의 호는 바로 오랑캐 호예요. 바로 병자호란을 나타냅니다. 이런 침입에 의해서 팔도강산, 우리나라를 짓밟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감은 난을 피하여 고성에 갇혔고 불쌍한 백성들은
적의 칼의 원혼이 되었다. 즉, 이러한 청나라 군사들의 침략에 의해서 가엾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묘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시신의 피가 하도 많이 넘쳐 흘러서 냇물과도 비슷하게 흘렀고,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까마귀가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시신을 파먹었고요. 장사 지낼 사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 죽어 나갔기 때문에, 오직 청어전사만이 이를 슬프게 여겼다. 라는 이 A의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도수를 부렸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도수를 부렸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도술과 관련된 거에서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다. 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에서 물어봤던 자, B 부분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B에서는요. 어느 날이었다. 달이 휘황청 밝았다. 그는 어렴풋이 한 꿈을 꾸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바로 청어선사가 뭐를 꾸었다? 꿈을 꾸었다 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바로 뭐가 시작된다? 꿈에 들어가는 임몽 단계가 시작이 된다. 알 수 있고요. 그랬는데 티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물빛같이 푸르렀고 밤 공기가 주위를 휩썼다. 이따금 찬바람이 엄습했고 밤 기운. 그럼 지금 시간적 배경은 뭐죠? 한 밤입니다. 이런 밤을요, 보세요. 물빛같이 푸르다. 그 다음에 석장을 짚고 지팡이를 짚고 소요하고 돌아다니면서 밤중이 돼서 소리가 들려왔다. 노랫소리, 울음소리. 자, 그리고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겨서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부녀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밤에 자, 시각적인 것도 나타나 있고 소리라는 청각적. 그래서 이 비에서는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냐면 다양한 이러한 심상들, 감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게 비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비에서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면 자, 어떤 사람은 두어 발이 넘는 노끈으로 머리를 묶기도 했고 그 여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어떤 이는 시퍼런 칼날이 시뻘건 선지피가 엉킨 채 뼈에 박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그 영혼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자, 물을 잔뜩 들이켜 배가 불룩한 사람도 숱했다. 이 끔찍스러운 참상은 두 눈을 뜨고 참아 볼 수 없었고 날카로운 붓으로도 낱낱이 기록할 수 없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지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생지옥으로 비유한 이 청어선사가 본 이 장면은 현실 속에서의 장면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의 장면이죠? 꿈속에서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기억에 자, 여기 표시되어 있죠. 기억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건 아하, 문제화가 되는구나. 어떤 여자가 등장하죠?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먹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유를 다 따지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다? 우리 남군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남편의 죄다라는 거죠. 왜 죄냐? 보면은 공론을 무시한 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자식에게 중책을 맡깁니다. 즉 뭐냐면 인맥인 거예요. 즉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정에 이끌려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식을 관직에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식 또한 또 어떤 문제점을 지녔냐면 향락에 빠졌다라는 문제점을 지녔어요. 그래서 내가 대사를 그르쳤으니 넘겨보면 이 얼마나 원통하냐 잊을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여자의 스토리를 봤을 때 당시에 얼마나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이러한 당시의 현실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런 조선사회 현실이 결국 뭐를 불러일으켰다? 병자호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또 C 표시된 부분 있죠. C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모든 무인들이 지금 안여자를 만났잖아요. 그 부녀자들이 탄식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여자는요, 선녀라 할 만큼 무척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만일 뭐라고 한다면? 직녀라고 한다면, 그쵸? 그리고 월궁에서 항아가 내려왔더라면 저런 모습일까? 유독
외모가 뛰어난 여자를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바로 어떤 표시가 되어 있냐면 니은의 바로 그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그 여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바로 기생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첩은 기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밤에 내가 낀다는 게 좀 과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생이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강도가 함락이 되고 남한성이 위태로워 상간마마의 욕대와 욕됨과 국치가 임박했지만 자, 이 여자의 발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충신절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관리들 다 어디 갔느냐예요. 얘기했죠, 선생님이. 바로 비판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정자에 대해서. 그 위정자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이 기생이 이야기하는 바로 충신 절사들이다. 얘네들 다 어디 갔느냐. 백성들 내버려두고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며 물러나오다 벼랑간 놀라 깨어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바탕 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바탕 꿈이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꿈에서 어떻게 된 거죠? 깨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꿈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은 그렇구나. 이 청어선사가 바로 뭐를 했다? 강몽을 했구나 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26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A는요 요약적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그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뭐였죠? 그렇죠.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따라서 A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인물의 성격 있죠. 청어선사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또 서술하고 있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부연하고 있다라는 거 2번도 맞는 선지고요. 자, B를 보면은 자, 밤이에요.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시간적 배경인 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는 선지예요. 자, 4번을 볼게요. C 부분을 보면 자, 여기에서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다. 그런데요. 뒤에 보시면 인물의 영웅적 면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물의 영웅적 면모라고 해야 된다면 영웅이라는 건 뭐죠? 히어로물이어야 되는데 이 소설은 영웅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완전히 틀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C를 보세요. 고사 속에 증여라든가 항아라든가 이런 인물과 그 여자를 비교하여서 그 여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C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